그 트레이더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템플턴의 가치 투자 연구소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 상황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협의 합의에 서명 임박했다. 결렬 때는 뭐 상당한 관세를 갖다 때리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퀸 35님도 어서 오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독재자들을 포함한 어떤 미국 정상과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자, 근데 트럼프, 사실은, 그래요. 트럼프의 이놈의 입방아에, 그죠? 입방아에, 어디 돼요? 시장을 맨날 뒤흔들고 있어요. 아주, 정말. 제가 밥맛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할까요? 그래서 그입좀 다물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좀 시장 좀 가게. 그입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명하든 내일 서명하든 그건 본인의 결정이잖아요. 그 미국과 중국의 결정이잖아요. 그럼 그냥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돼. 그냥 시시껄껄 그냥 그죠? 이놈은 입을 갖고 자꾸 장난을 쳐가지고 그죠? 그냥 무역 협상이 맨날 난기류가 갔느니 그냥 오늘 당장 갈것 같이 얘기하는 건 내일 또 흔들었고 그죠? 또 입을 강. 아유 그놈은 그냥 입을 꼬매든지 해야지 그냥 정말 맨날 흔들어놔 그냥. 제가 그냥 면상에서 있으면 좀그입좀 다무세요. 꼭 그렇게 입방아를 쪄가지고 지금 그 푸른 집에서도 나온 사람도 왜 페이스북에다 뭔 놈의 정치인이 그죠? 맨날 쓸데없는 입방아를 찌고 있으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열심히 하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할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입으로 다 해. 하나도 실천 안 하면서. 트럼프도 입으로 다 해갖고 그냥 시장을 맨날 흔들고 앉아 있어. 그죠? 못된 인간들 참 그죠? 욕을 안할 수가 없어. 아유 진짜. 두 번째, 한국 조선해양, 유럽,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 결합이 독점 기업이 돼 버리면 이게 주변국의 그 소비자를 위해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국 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이잖아요.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대우조선해하고 합병을 이제 주주총회에서 지난번에 근로자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통과돼서 이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유럽보다 일본일 것 같아요. 배가 아프거든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수주량이 우리나라가 70% 이상 싹 쓸어담으니까 일본이 가장, 중국은 자기네도 지금 이번에 그 풍풍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기네도 지금 중국도 뭐죠? 조선업들을 합병해 가지고 대큰 조선업으로 지금 합병 절차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를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이 문제죠. 과거에 이게 그 애플이 그 유럽의 네덜란드 기업인가요? IT 기업을 인수할 때 일본이 반대해서 사실은 그 독과점에, 그래서 결국은 합병을 못했는데요.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아마, 그래서 이번 결합심사가, 1단계 본심사가 내달 17일까지 유럽에서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두 기업이 합치면 소비자에 얼마나 영향을 줘서 그래서 이게 외국에, 주변국에, 거기에 관련되는 주변국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결국은 합병이 불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좀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가장 이제 걸림돌이 있는 것은 일본과 무역이 분쟁이 있으니까 제일 싫어하지 않고 또 싹쓸이라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까지.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년은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저는 조선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로, 그죠? 천천히 담아가면 좋은 일이 내년에 벌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중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그죠? 단기로 보고서 막큰 양극단 질러놓고 지난번에 저기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데도 그래요. 문세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한꺼번에 질러놓고 있죠. 몰빵해놓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뭐요? 참지를 못하죠. 떨어지니까 어때요? 또 손절해.
손절하니까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참, 뭔지를 모르고 자꾸만 손절해요. 좋은 기업이면 그냥, 그죠? 내가 저축했다 생각하고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돈이 벌릴 때까지 가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사놨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기업이었냐면, 바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스토리를 썼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스토리를 썼냐?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샀습니다. 좋은 기업이란 건다 알죠. 왜 도레이 케미칼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자진 상표라는 겁니다. 이게 탄소 섬유를 만드는 기업인데 도레이 케미칼이.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일진다이아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굉장히 뭐 좋은 기업이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 무역 마찰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뭐죠? 일진다이아라든지 이런 데다,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데다가 우리는 절대로 공급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효성 첨단 소재가 똑같은 소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직 실적이 부진하니까 이렇게 급등 나가니까 쫓아가서 매수합니다. 그죠? 쫓아가서 매수해요. 아유, 전문가님 나 일대어다 몰빵했어요. 자랑합니다. 그래요? 그럼 틀림없이 이제 또 한창 떨어졌으니까 또 물타기 했겠네? 본전 찾으려고. 또 떨어집니다. 아유, 또 물타기 했겠네? 그죠? 또 떨어졌네. 아유, 이제는 가겠지. 또 떨어, 아유, 또 떨어졌네. 또 물타기 했네. 어떡해요? 본전 찾아야 되잖아. 물타기 했죠?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다 알지? 어떻게 저보고 다 아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다시 갈때 사면 되지. 그 여기 가서 사가지고 그냥 자꾸 왜 물타기를 해요?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손절했지 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손절. 손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얼마 깨지는 거예요? 왜 손절을 해요? 좋은 종목 사놓고. 그냥 놔두면 우리가 뭐 잘못됩니까? 그죠? 이제 이번 분기는 실적이 나쁜, 다음 분기부터는 뭔가가 좀 좋아질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사서 들고 가야 되는데. 자꾸 몰빵하다가 손절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그 HTS 계좌에 들어가서 손절한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유, 전문가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이 손절한 금액, 트레이드 하면서도 여러분이 손절한 금액을 한번 자기 잔고조에 들어가서 얼마를 내가 까먹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절 초풍화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왜 생각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손절하고 나면 다른 거에서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좌는 점점 돈이 줄어들어.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손절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잃는 거예요. 수수료는 별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잔고조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죠. 나 도대체 돈 얼마 잃은 거야? 그냥 줄줄 세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오늘 3% 손절, 5% 손절, 10% 손절하면 떼돈 보는 줄 알고 손절하고 있어요. 좋은 기업은 손절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여러분들은 돈을 다 잃어요. 그거 한 번만 하는 순간 여러분은 깜짝 놀라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좋은, 처음부터 살때 손절하지 않을 좋은 종목을 사면 손절로 인해서 손실 나는 거를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 보고 동업하라 그러면 그건 싫어합니다. 그죠? 확인해 보세요. 자, 이 트럼프가 자동차 추가 관세를 또 연장한다고 그래서 6개월 미룰 거다 그래서 증시가 좀 차는데 또 입을 떠들어가지고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잘못되면 세금 왕창 매또 입을 한 방울 또또 터뜨리는 바람에 또 증시가 또 그죠? 또 흔들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정도인가? KDI에서 어제 잠깐 보니까 올해 성장률을 2.0 지난번에 무디스가 1.9라고 예상을 했었죠? 2009년 금융위기 최저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해 내년 경제성장 2.0에서 2.3, 13일 전망했는데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려고 그러는지, 그죠? 2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죠? 이놈의 소주성을 하다가 안 되니까 민부론을 가져와라. 그 책을 지금 보내달라. 경제학을 안 배워서, 예, 민부론이고 뭐 그런 거 저는 잘 모릅니다. 민부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기업을 이끌고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서라도 법인세를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기업을 어렵게 만들면 기업은 힘듭니다. 그죠? 법인세를 낮춰라도 고용창출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유도해서 성장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경제입니다. 정부가 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을 올바로 가게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주도해서 뭐 돈을 나눠줘서 그저 수요를 창출해서 기업이 성장한다고요?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미국은 인구가 굉장히 많죠. 따라서 걔네들은 우리나라는 수출 성장 지수가 중요하죠. 수출 지수가 중요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출 지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패턴이 자기 나라 자체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같으면은 할 수가 있죠. 인구가 많으니까. 소주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인구가 세계 4위니까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책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 좀 아쉽죠. 사고방식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제는 꽤 얘기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러면 또 가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그러면 알고리즘이 뭐냐?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주식 투자 시장을 절대로 전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갈 것이 떨어지면 무역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말 건지 뭐 여러분은 그것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전망은 전망에 불과하다가 전망함으로 폭망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보기만 한 데도 없었어요. 시장은 전망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무슨 시장이 전망을 해서 뭐 저 쪽지개처럼 맞추는 대응 영역이라고 또 비난해버리는 사람이 꼭 있어요. 시장은 여러분이 대응하는 것이지 무슨 전망을 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죠? 지난번에 전망했다 폭망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때 일주월장님 어서 오시고요. 지난번에 실제로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 폭락했잖아요. 대한민국 주시장은 이제 폭망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내가 여기서 떨어질 때도 맞췄고 여기서 떨어질 때도 맞췄으니까 여기도 더 떨어져서 이제 대한민국 증시는 붕괴된다. 따라서 모두 빨리 와라. 뭐 선물 옵션 해야 된다. 주식하지 말고 선물 옵션 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게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하방으로다가 선물 옵션, 그죠? 매도 쳤다가 막 5천만 원, 1억씩 날려가지고 그냥 전문가 욕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전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냐고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시장이 하락해도 좋은 종목을 사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더 믿어야, 그 기업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또 이제 또 비난하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번 여러분 봐봐요. 종목이 실적이 좋은 거, 그런 거, 좋은 기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맨 부실 종목 수두룩하게 추천합니다. 오늘도 그 몇 프로 먹기 위해서 그냥 부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 추천합니다. 예? 잘못 물리면 그거 상장 폐지되거나 감자돼서 깡통 나는 종목도 막 추천해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돈 벌어준다. 그럼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냐고요. 참 안타깝죠, 저는. 좋은 기업에 동업을 해. 그러니까 템플턴은 여러분들한테 자녀 계좌도 다 만들고, 그죠? 그것이 장기로 가면 여러분의 자녀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잠시 후 또 보여드릴게요. 그죠?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전망은 안 했죠. 이 정도에 가면 시장이 이 폭망하게 되면 대한민국 증시가 무너져야 되는데 누군가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걸 지지해 줄 거다. 그죠? 그 많이 투자한 금액들 다 폭삭 망해야 되는데 감당이 됩니까? 그럼 지지해 줄 거다. 그래서 이 저점은 지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간다, 뭘 간다, 뭐 3천, 아 우리나라 3천 포인트가, 아 나중엔 갈지도 모르죠. 뭐 5천 포인트가 간다. 그렇게 전망했던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내일 뭐 당장 뭐 3천 포인트가 갑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돼서 뭐 엄청나 3천 포인트 당장 갈 것처럼 얘기했죠. 근데 다 뭐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야 아무도요. 100명이 그죠 지금부터 전망하면 한 명은 누구는 맞히겠죠. 그런데 현명하지 뭐, 아 전문가님 이번 시장이 폭망해서 끝날 거라는데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전부 다 예, 우리나라 증시는 붕괴된다고 그런다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 방송하면 꼭 물어봐요. 그런 걸 모든 사람이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야죠. 만인이 합창하면 그죠?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갔잖아요. 만인이 합창해서 안 된다 그러면 가는 거지 뭐. 그걸 차라리 믿는 게 낫지.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런 건가요? 그럼요. 그런 건 믿지 마시고 지금은 이미 시장은 선행으로 반응을 했죠.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안 좋죠. 그렇다면 이제 6개월 선행으로 가니까 뭔가가 나아질겠죠. 그럼 이제 미국의 어떤 액션이 나오면 더 좋겠죠. 자, 합의가 돼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 종목이 안 간다고 악쓰게 되고 그죠 화가 나게 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템플턴 방에 왔어도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목이라는 것은 투자에 자기가 주식 투자 전체 기간의 2 내지 7% 그 기간 내에 80%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요? 아유 전문가님 가지도 않아요.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 시장을 계속 들락거리면 결정적인 수익이 날 때 여러분은 빠져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내 종목 안 간다고 댕강 잘라버리고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들고 있나요? 나 보유하신 분 5번 한번 눌러보세요. 갔나요? 그죠? 1년 동안 가지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아, 분풍여번님 사셨어? 축하드립니다. 파나요? 안 팔죠? 우리 이런도 안 팔죠. 제가 잘 보여드렸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그죠?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아, 샀습니다. 그죠? 무료 방송만 잘 봐도 공부가 돼 있으면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붕붕해도 5개월 공부하고 나가셨나? 이러니까 딱 보니까 어? 정말 잘 나가네? 그럼 이게 같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투자기간 전체 기간에 2 내지 7%의 남짓에 80%의 수익이 난다. 그럼 여러분이 시장이 폭락하면 다 팔고 도망가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좋은 종목은 안 팔고 기다려야 순식간에 수익을 주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그죠? 결정적인 수익 날 때 다 팔아버려. 아유, 전문가님, 왼수같이 안 가. 안 가니까 팔아야 돼. 실제로 디지털 대성도 그랬습니다. 제가 사줬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안 갑니다. 에이, 아직도 안 가. 이게 뭐 징글징글하게 가지도 않아. 여긴 또 더 떨어지네. 에이, 윈수 같은 종목에 댕강 잘라버렸어. 아이, 순식간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잘랐는데요. 내 저럴 줄 알았지. 그래서 추천했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게 뭔 일이 벌어져. 내가 포기할 때쯤 돼서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뭔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어제도 올라가잖아요. 시장 폭락해도. 왜? 돈 버는 기업이니까. 이 대성황군이잖아요. 수능 끝나면 이제 또 더 좋아지겠지. 그죠? 또 학원 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들고 있으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데.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는 확인도 안 해. 가만 있어. 너 돈 좀 버냐? 아,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다른 건 뭘 관계없어요. 돈 좀 보냐? 아, 돈을 좀, 야, 18억 벌더니 이번에 64억 벌었네. 야, 그럼 뭐야? 작년에 126. 올해는 넘어갈 것 같은데? 3분기, 4분기 합치면? 야, 점점 좋아지겠네? 그렇다면 나는 투자해서 버텨보지, 뭐. 실적이 나빴을 땐 저렇게 떨어졌구나. 그죠? 실적이 나빴을 때는 얘가 이렇게 떨어졌구나. 그죠? 2019년. 그럼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나? 영업이, 아, 이제 2018년 12월에 지금 안 좋았네? 참, 9월달까지 왔네, 12월에. 주가는 뭐요?
가만 있어봐. 12월에 2018년 12월에 실적이 안 돼. 2019년부터 좀 떨어지려네. 다시 실적 개선되니까 또 올라가네. 잘 들고 가면 되는데. 아니, 이놈이 안 간다고 댕강 잘라버리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땅치고 후회하는 거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투자 전체 기간에 2 내지 7% 남짓한 기간에 80%의 수익이 난다 그래도, 아, 이거 난 못 참아요. 전부 부실 종목 잔뜩 붙들고, 그죠? 그것만 들고 있어. 요즘 또 테마주 광타가 돌렸죠. 어제. 중국에서 흑사병, 그죠? 두 사람이 뭐 죽었대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우정바이오, 이글벳, 바이오, 제이로틱스, 보령제약, 신풍제약, 파루, 인트론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이낙연 테마가 선거가 얼마 안 나. 내년 4월이니까 남수하면서 이긴다고. 이거 뭐 쫓아댕깁니까? 저는 우리 이런들 그냥 들고 가세요. 좋은 종목. 저는 그래서 아이 실적도 개선되고 좋은 종목. 그냥 사서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서 들고 가니까 박스권 돌파한다. 매수 들어가세요.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무슨 테마를 붙여줘가지고 얘가 또 더 세게 나가네.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좋은 종목 사서 들고 있으면요. 아, 들고 가니까 박스권에 사라. 좋다. 실적도 개선됐고 좋은 일 벌어진다. 매수하니까 올라가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안 해. 그럼 지금 팔았나요? 아, 이거 몇 프로 먹고 잘랐나요? 아, 오늘도 이거 몇 프로 뭐 잘라 먹었습니다. 아니, 가는 놈을 왜 잘라? 어디까지 갈 거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가는 놈을 왜 자르냐고요. 수익을 더 많이 주는데. 그거 이거 몇 프로 먹고 잘라 먹고 다 좋다고 오늘 많이 먹었습니다. 뭐. 아이, 큰 수익을 먹을 줄 알아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뭘 또 이걸 잘라 먹고 내일 또 올라가면 내일 또 사가지고 또 잘라 먹고 그 모레 또 잘라 먹고 맨날 수수료 갖다가 증권사에 갖다 보태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수료 안 내고 돈이 점점 커지는데 이걸 해야 되잖아요. 템플턴이 하는 게 이거예요. 주식 투자 3원칙을 지켜라. 제발 오죽하면 이걸 노래를 부를까. 이것만 지키자. 조성 첨단 소재에 몰빵하지 말고 비중의 원칙을 지켜라. 분산의 원칙 하라. 자금 관리 원칙 지켜라. 투자의 기본을 지켜갈 때 여러분이 이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균형 잡힌 다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세 가지 원칙을 지켜갈 때 여러분 넘어집니까? 절대 안 넘어져요. 또 어떤 전문가는 뭐 1%씩 수익 내면 뭐, 예? 1%씩 수익 내면, 떼부자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대? 매일매일 1%씩. 매일매일 1%씩. 그 100만원 갖고 1% 받으면 10만원입니다. 그럼 1년 내내 벌었으면 얼마나 될까요? 그럼 본인이 1억을 매일 사가지고 팔고 사서 하면 진짜 떼부자 되겠죠. 1%씩만 벌어도. 그런데 그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다 정답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오늘 트레이더의 부자가 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럼 개인 컨설팅 대 트레이더에서 다 부자 됐나요? 아니잖아요. 자금이 커지면 투자해서 가만히 내비두고 지가 알아서 돈이 커질 때까지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죠? 저는 뭐 초보자를 위한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유리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올바른 길이 뭔지, 정석 투자가 뭔지 하나씩 보면서 자, 부자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대중과 역행하여 거기에 여러분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과 대세 상승 추세에 편승하는 것이 기본이죠.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아니, 보령제 가는 종목을 큰 수익을 내서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 자꾸 뭐죠? 꽃도 피기 전에 잘라버려. 아니, 사과도 열리기 전에 그냥 잘라버려. 아니, 벼를 지금 논의기를 해놓고, 그죠? 비바람이 천둥번개 친다고 다 뽑아버리나요?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았을 때 가을에 멋진 벼 이삭이 연거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사과나무 심어놓고 3년 이내에 사과 열립니까? 사과 열리기도 전에 그냥 아유 이놈과 안 간다고 그냥 사과나무를 뽑아다가 어떡할 거예요? 뗄 감을 거예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는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꼭 시장하고 맞서지 말라고 그러면 또 나만 아는 기법이 있다고, 나만 아는 정보가 있다고 뭐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나만 아는 정보가 있대.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만 아는 정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거기다 갖다 있는 재산 뭐 전세금 빼고 집 팔아서 사라 그래요. 갖다 질렀다가 폭망하는 경우를 수두룩 많이 봐.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하면 그러면 또 이렇게 변명하겠죠. 다 부실 종목도 나중에는 뭐지 다 좋은 종목으로 바뀐다고. 좋은 종목을 사도 여러분이 어려워. 그렇죠. 좋은 종목이 되는 걸 보고 사도 늦지 않은 거예요. 왜? 부실 기업은 언제나 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실 기업인 거잖아요. 물론 부실 기업이 좋은 일을 벌려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그 성장을 기다릴래요? 아니면 성장이 좋아지는 걸 보며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생각해봐도 간단한데도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 투자 좋아하는 인기주,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도 매수 그냥 가담해요. 그래서 큰 손실을 봐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간다고요. 그죠? 초보자들이 아주 좋게 보이는 주식은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네, 수익 기대감님, 넣어서 오시고요.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인데도 판단할 능력이 없어 성공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거가 허다한 거예요. 투자하기 전에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에 대해서 고평가 여부를 판단해보고 대중이 알아차리기 전에 유망 종목을 발굴하는 지혜, 그게 뭐예요? 대중의 뒤안길이 꽃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만 보죠? 그냥 오늘도 급등상한가 가서 그 몇 프로 먹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의 초보자가 종목 방법을 배우지도 않고 막연히 포털 사이트에 인기 검색어로 등장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75% 이상의 손실 계좌를 들고 온 경우를 보게 됐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로 나오죠? 종목이. 그것만 다 산 거예요. 기업 분석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아니 무슨 놈의 그걸 보고 샀습니까? 그거 하면 실시간 검색어가 좋은 건 줄 알고 돈을 거기다가 투자했대요. 근데 이 75%가 아니라 89% 떨어진 것도 봤어요. 계좌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제가 다 복사해서.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주식 들어가면 실시간 검색어 1위 계속 올라오죠. 실시간 검색어. 그죠? 인기 검색어. 여기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초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놈 인기 검색어 이걸 다 산 거예요. 이거. 돈 벌까요? 부실 기업이 있건 막건 그냥 실시간 검색어 사람들이 막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세워서 89% 손실 나고 들고 오고 있어. 아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 사야 되지. 그죠? 모르면 안 사야 되는데 산다니까요. 투자의 알고리즘은 그럼 뭘까요? 멀리 있나요? 아니면 전문가만 특별히 보유한 건가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투자의 알고리즘, 투자의 비법이 과연 전문가만이 갖고 있을까? 아니면 특별히 어떤 전문가가 다 그러면 그 사람만 다른 사람들은 없고 개인은 없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기본이라는 게 뭐죠? 기업의 기본이라는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여러분이 매수하고 악착같이 버티고 인내심을 보유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알아서 돈을 벌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시간여행을 했더니 당신에게 뭘 갖다 줘? 불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장기 투자 바이블이잖아요. 알긴 아는데요. 전문가님 난 못 참아요. 이게 문제예요. 못 참는 것도 훈련을 가져야 돼요.
주식 투자만큼은 참는 것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참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에이, 저 인간 정말 밥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참지 못해서 밥맛 없어서 싸우니까 일이 터지는 거잖아요. 앞치기 했다고 쫓아가서 차를 갖다가 가로막아놓고, 그죠? 문 열고 두드려 팬다든지. 이게 다 뭐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앞치기 했으면, 아유, 뭐가 그렇게 급하냐. 친친히 가지 말이야. 예? 그럼 참으면 되는데, 그런 걸 못 참아서, 아니, 내가 지금 BMW를 끌고 가고 있는데 앞에 티코가 앞치기를 해? 건방지게? 그래서 또 쫓아가서 그걸 또 가로막고 싸움질하고. 이게 뭐예요? 못 참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건 못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돈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콩의 부자 리카신이 뭐라고 그래요? 돈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뭐다? 참을성과 인내심이다. 같은 말이죠. 얼마나 잘 참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안 부자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템플턴은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에 저축하라. 주식에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장을 검증해보자. 부자가 됐나. 주식 투자라는 것은 확률적 우위에 몸을 맡기고 시장 횡포에 견디는 거예요. 그죠? 확률적 우위에 몸을 맡기고 시장 횡포에 견디는 거예요. 아니 뭐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난리쳐도 여러분이 뭐 시장이 어떻게 됐고 뭐 당장 폭망하고 그렇게 난리쳐도 여러분이 안 팔면 이긴다니까요. 어떤 기업이다? 돈 잘 버는 기업이다? 안 팔면 이긴다. 돈 수익을 줄 때까지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그 팔아요. 뭐 여기가 끝났다느니, 뭐 차트가 어떻게 돼서 뭐 여기가 뭐 고점이니까 이제 다 팔아야 된다는 등 뭐 떨어지면 다 손절해야 된다. 아, 좋은 기업을 왜 손절을 해요? 손절 안 하면 망하나요? 저축해놨는데 그 3년, 적금은 3년을 잘 들고 가면서 주식은 3년 못 들고 가. 그죠? 이래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깜짝 놀랄지. 자, 삼성전자가 85년 10월 30일에 예, 기준이 65원입니다. 50대 1로 액면 분할했죠. 그러면 50을 곱하면 3200 얼마가 되겠죠? 3250원. 그런데 2019년 11월 2일 기준으로 예, 얼마냐 하면 예, 3250원 그죠? 이제 51,200원이었습니다. 50 곱하니까 256만원입니다. 나눠봤더니 787배가 나갔습니다. 그럼 35년에 1,000만원을 자식에게 주식에 매수하고 35년 만에 자식한테 물려줬습니다. 78억 7천만원 물려줍니다. 에이, 전문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길은 멀지가 않다니까요.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이 못 보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전문가님. 어떤 분이 제가 주말에 만났어요.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뭐 그렇게 담배를 많이 펴요? 그랬더니. 아이, 한 1년에 내가 330만원 들어갑니다, 담배 값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 그런데 세금이 188만원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런 건 잘하시네요. 제가 쓱, 저 그랬어요. 그런 건 잘하세요. 아, 세금이 아까워요? 그럼 저 같으면 그걸 안 피고 주식에다 저축하겠다 그랬더니 아 주식 얘기하지 말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 내가 주식 투자했다고 옛날에 사자마자 상한가 두 번 가더니 그 다음에 떨어지더니 상장 폐지. 아 그런 주식 말고 아 삼성전자를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묻어뒀으면 지금 부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어요. 아 좋은 주식은 안 사고 왜 부실 종목을 사냐고요? 그랬더니 어? 그 다음에 아무 말 못하죠. 입을 딱 다물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축하라고. 삼성전자 저축하라고. 그럼 지금 저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중소기업일 때 무진장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30% 차지하는 엄청난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주장한 거예요. 100억 자산가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지금 보유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 당연히 그건 올라가니까 보유해야죠. 올라가는 놈을 자릅니까?
그런데 안 산 사람들은 어때요? 삼성전자 굳이 살 필요 없이 이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알짜 기업을 사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준다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 말은 안 믿고 오로지 삼성전자가 올인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볼까요? 진짜 부자 됐죠. 그러면 그렇게 너무 길지 않아요, 전문가님? 10년만 하면 안 될까요? 10년? 아, 그건 뭐 10년 수은시간에 지나가죠. 그죠? 10년 수은시간에 갑니다. 솔브레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나? 일본의 수출 규제입니다. 10년 전에, 17년 전만 해볼까요? 17년 전에 이 솔브레인을 한번 샀습니다.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뭐 일본 수출기 뭐 오르락 내리락 아우성 치다고요. 가지고 뭐 주식이 뭐 망하니니 뭐든지 뭐 시장이 뭐 2009년에 뭐 폭망해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리먼 사태가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뭐 2000 뭐 몇 년에는 뭐 어떻게 돼서 뭐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이래서 뭐 아 그러거나 말거나 니네들을 쇼르라거나 말거나 17년간 보여서 지금까지 들고 왔더니 4,253%입니다. 42배가 나갔어요. 아니, 1,000만 원이면 도대체 얼마야? 뭐 시장이 떨어지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17년 보여라. 아이, 이것도 기간 너무 멀어요, 전문가님. 나 못 기다려요, 17년 동안. 아이, 어린 자녀한테 17년만 보여야 하면 가만있어. 초등학교 1학년이나 8살이야. 내가 주식 사줘야지. 저축시켜야지. 얼마씩. 아이, 10만 원씩만 해주지 뭐. 우리 자녀가 이쁘니까. 아니야. 그래도 난 여유가 있으니까 20만 원씩만 사주겠다. 20만 원씩 그냥 매달 사주면 되잖아요. 아빠가 월급 타왔어. 그럼 10만 원 저축. 그죠? 20만 원 저축. 이번 달에도 저축. 저번 달에도 저축. 계속 저축해 나가는 겁니다. 에이, 그게 돈이 됩니까? 천기누설. 절대로 여러분이 추세가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보고 기업을 분석해서 거기다가 적금을 부어. 그러면 틀림없이 돈이 돼. 월봉 보지 마. 예? 뭐만 봐. 주봉만 봐요.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자녀한테 들어가 봤더니 돈을 잘 벌어. 그럼 됐어. 이 기업에다 그냥 저축을 해요. 주봉이 올라갈 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 자녀, 딸, 아들 다 부자 만들어. 왜 그걸 안 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주는데도요. 그럼 템플턴은 안 할까요? 자녀, 조카, 친척, 동생 다 주식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전문가들이 자기 자녀한테 주식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럼 돈 잃을 것 같으면 하라고 그럴까요? 바보잖아요. 근데 전문가들 다 자식한테 주식 안 하게 해요. 전문가 검증하는 거 간단해요. 정말 자식한테 주식사라고 그러는지 한번 물어봐요. 안 산다 그러면 안 가면 되지 뭐. 간단하잖아요. 저는 조카, 동생, 친척 다 주식 사라고 그래요. 부자 되는 길이 거기뿐이 없는데 뭔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월급만 타오면 저축해라. 또 사? 진짜죠.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종목에 저축하라. 실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죠? 증거를.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자, 증거. 얼마나 멋진 증거인지 보시죠. 삼성전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 여기 다 증거가 나옵니다. 자, 3년 거치 삼성전자가 87%입니다. 5년 거치 76%입니다. 대기업이 된 이후로 20년 거치는 2763%입니다. 10년 거치는 이제 328%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좋으냐? DB손해보험은 옛날에는 엄청났죠. 20년 거치가 5,000% 났으니까 하이닉스는 얼마요? 예, 20년 거치는 많이 났습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 삼성전자보다 앞서죠. 5년 거치가 214%인데 76%. 자, 하이닉스가 삼양식품 얼마요? 아니, 5년 거치가 274%. 언제까지 기준한 거요? 2017년 3월까지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게. 그러면 이게 2017년, 예. 2018년까지 한 건가 보다. 저기 나오죠? 1998년부터, 저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 겁니다. 2017년 12월까지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 삼양식품은 274%인데,
삼성전자는 76%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살래요? 삼양식품 살래요? 당연히 삼양식품 사야 되잖아요. 고용은 얼마예요? 308%입니다. 예? 대한약품 193%. 삼성전자보다 다 수익이 높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사지 말고 지금은 대기업이 너무 커졌으니까 중소기업 때보다 수익을 못 주니까 좋은 기업을 사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을 못 믿어가지고 전부 그걸 또 에이 삼성전자가 더 많이 주는데 야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증거로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또 누군가가 저한테 또 그죠? 이걸 또 뭐죠? 비난하고 반대하겠죠. 장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뭘 사지 말라. 코덱스 레버리지 뭐 코덱스 인버스 뭐 코덱스 뭐 타이거 뭐 타이거니 뭐 이런 거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수익률이 얼마나 떨어지나요? 수익률이 형편없잖아요. 예? 10년 적립해도 48%, 거칠해도 82%요. 삼양식품 사면 10년 거치 533%입니다. 그죠? 예? 다섯 배가 가는데 여기는 뭐예요? 8.2%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 사야 되는지 아직도 몰라요. 삼천당 제약도 예, 510년 거치하니까 512%. 농심은 85%. 그러니까 제가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고 그렇게 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믿어 하는 거예요. 뭐 유명한 전문가가 뭐 추천했으니까 정답이고 템플턴이 추천하면 정답이 아닌가요? 예? 이런 것이 증거 자료를 갖고서 제가 백테스트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얘기라는 거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제가 허무맹랑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런 걸 들고 17년을 들고 왔으면 여러분이 42배가 나갔어. 와. 그럼 고용을 보자고요, 고용. 몇 배가 가나? 예? 30배가 갑니다, 30배. 딱 10년 만에 30배가 갑니다. 어제도 올라가지요. 그럼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갑니까? 얘가 더 많이. 얘가 훨씬 더 많이 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사면 여러분이 더 많이 부자가 된다고 해도 제 말을 안 믿고요. 그죠? 이런 자료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답답해 보이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 가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자녀한테 삼양식품 사서 그냥 묻어두라 그러면 아니 조금 먹고 잘라버려. 안타깝죠. 진짜로 우리 방에서 와서 그랬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갔다가 98%를 들고 들어왔대요. 그때가 삼양식품이 언제냐 하면 이 자리입니다. 딱 전문가님 보소 왜요 그랬더니 나 이거 샀는데 분석해서요. 분석 여기서 샀죠. 정말 잘 샀죠. 아, 정말 잘 샀네요. 여기서 샀대요, 여기서. 정말 잘 샀죠. 샀습니다. 딱 올라와. 급등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신호탄인지도 모르고. 아유, 참. 신호탄이잖아요. 어제 간다고. 나 이제 드디어 삼양식품이 갈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 준비. 그러니까 매수했으면 들고 가.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유료 방송에서. 저는 안 삽니다. 유료원이 가만히 듣다가 이제 그럼 안 사는데 깎아주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 뭐라 하냐. 아 전문가님 깎아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아 그럼 나 수익이 깎아지잖아요. 저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번에 그러더라고요. 딱 깎아줬잖아요. 야 우리 깎아줬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랬어요. 들어갑시다 우리. 그래서 이제 4개월 코스로 들어왔으니까 여기 딱 돼요. 어제 엑스원 시작할 때예요. 그죠? 아니야. 엑스원 시작할 때가 아니다. 다른 방송에 있을 때네. 딱 여기 와서 제가 질문 나갔습니다. 잘랐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트레이더 했으니까 여기서 댕강 잘랐지 떨어지는 거 보고. 그렇죠? 그랬더니 맞아요. 아니 뭘 잘러. 더 사야지. 우리가 살 때. 아, 또 사고, 그지, 또 사고, 아, 또 사고, 그죠? 또 사고, 그랬으면 돈이 얼마냐, 지금. 뭘 잘러, 자르긴요? 그랬더니. 아, 그게 안 돼요. 맨날 팔고 사는 것만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런 걸. 인지 부조화. 그게 뭐예요? 내가 자르고 사고, 자르고 사야 부자가 되는 줄 알아. 에? 그게 인지 부조화예요.
나는 그렇게 해야 돈을 번 줄 알고 자기가 인식한 것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요. 결국 어떻게 된다 보세요. 아이고 이게 몇 프로 나갔나요? 아이고 지금 누가 그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어때요? 저축해놨다 생각할까?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더 샀으면 그죠? 여기서 지금 사서 들고 있으면 아유 내 돈이 얼마야? 야 저축도 283%야. 은행에다 이런 저축하면 돈 줍니까? 에? 283%. 아니 여기다가 분할 매수해서 천만 원만 담았으면 지금 얼마야? 2,800만 원을 벌어줬잖아. 와. 조카 녀석은 그럼 팔았을까요? 이놈은 여기서 샀어요. 얼마였더라? 얼마에 샀더라, 얘가? 예. 네. 여기서 샀을 거예요, 아마. 팔아. 제가 질문했습니다. 야, 너 없지? 그랬더니. 뭐가요? 3연식은 없지? 그랬더니. 네, 사. 그랬더니. 우리 유련들은 수익 많이 나 있다. 그래도 너 살래? 그랬더니. 그랬더니, 지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마트가 있는데. 삼촌, 그래서, 왜? 그랬어.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요? 영업이익이 잘 나네?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제가 회사에서 재무 담당입니다. 그래? 너 엄마 컴퓨터공학이잖아. 그랬더니. 아, 그거 했는데 회사에서 재무 담당 없다고 제가 재무 담당해서 기업을 압니다. 그랬더라고. 그래? 영업이익은 너무 잘 나서 저도 살래요. 그 많이 사. 그랬더니 좀 샀다가 또 분할 매수 또 사고 그랬더니. 이제 수익 났으니까 이제, 그죠? 수익 나고 들고 가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아, 좋은 기업은 다르네요. 삼형식은 왜 이렇게 돈 잘 벌어? 닭볶음면 때문에 신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버는 게 동업판이야. 돈 버는 게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지가 간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들은 이런 건 안 해. 오늘도 이걸 잘라 먹어야 돼. 아, 여기서 그 사람 제 말대로 말 듣고 더 사고서 잘라 먹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아, 천만 원만 담았어도 2,800만 원 벌고 웃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주식 진짜 재밌는 거네. 아, 자녀한테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10만 원, 이단 달에도 10만 원, 이번 달에도 10만 원. 그래서 지금 돈이 얼마요? 아까 가만히 있어봐. 삼양식품 10만 원씩 지금 3년 거치 적립을 했으면 208%. 이야, 10만 원씩 적립을 했는데도 208% 줬어. 아, 이게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뭘 부자 되는 길이 그렇게 어려워. 안 그래요? 그러고 오로지 삼성전자만 들어가면 부자 된대. 삼성전자는 과거에 엄청 부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는 대형주가 됐기 때문에 옛날부터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5년 동안, 10년 동안을 해봐야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중소기업, 좋은 기업을 사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것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템플턴이 가는 방식. 그죠?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내 1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 들고 가면 10년 후에 여러분은 노후 보장이 되지만 부실 종목을 매일 단타 치다가 까먹으면 10년 후에 노후 보장이 됩니까? 노후 보장이 되는 방법을 하라고 그러면 죽어도 안 하고 가도 오늘도 그냥 가서 급등 상한가 나가는 거 어떤 거 있나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눈이 뻘개져가지고 찾아다니게 돼. 아이고, 야 오늘 엄마 오늘 저기 용돈 줘. 학교에서 준비물 사야 돼. 돈 없어. 내가 오늘 단타 치다가 지금 까먹었거든. 그러니까 돈 달라고 그러지 마. 말도 못하고. 야 돈 없어. 그냥 가. 아이씨 돈 좀 용돈도 안 주려고 지 학교에서 준비물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야 너 세뱃돈 받았어? 어디다 놨어? 그거 엄마한테 맡겼잖아. 아 그거 주식이나 저 사줘야 되겠다. 저는 부자 되게 만들려면 내가 우리 자녀도 부자 되게 만들어줘야지. 주식 사서 그냥 사놓고 은행 갔다 왜 저축을 해? 아 은행 저축 안 하고 여기다 주식 사놨으면 삼양식품 사놨으면 그냥 애가 지금 이게 10만 원씩 매년 그냥 10만 원 뭐죠? 기본 요즘 받는 거 중학생은 30만 원 뭐 친척이 많으면 뭐 몇십만 원씩 받대? 기본 주는 게 5만 원짜리잖아요. 만 원짜리 줘봐요. 시큰둥해요. 쳐다도 안 봐. 그죠? 그 5만 원짜리 주잖아요. 그럼 5만 원짜리면 얼마야? 10만 원만 받았다고. 아이, 우린 친척이 없어갖고요. 10만 원뿐이 못 받았어요. 애들이 그래요. 그럼 10만 원 받았다. 10만 원씩 투쳐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200% 나갔어.
은행 갖다 그거 넣어봤자 뭘 줘, 주는 돈을. 여기다 저축해놓으면 자녀가 그냥 저절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해? 그걸 해야지요. 아유, 정말 속 터져 죽어. 방법은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정말 좋은 기업 사라 그러면 오늘도 급등상한가 간다고 테마주 산다고 뭐 부실 종목 산다고 상한가 간다고 좋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사서 여러분이 가면 부자가 되고 자녀도 부자가 되고 그죠? 은행 갖다 적금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다 해약해다가 주식 사라져 그러지 그죠? 저는 오전 9시부터 11시 2시부터 3시 반 저녁 8시 반부터 10시 어제도 10시 반에 끝났어. 왜 그렇죠? 질문 다 받습니다. 제가 궁금하신 거 질문해요. 계속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러면 설명해주고 그렇게 저는 이제 기본 40강을 해서 올바로 투자하는 법 기초를 익히라는 거예요. 기초를 익히면 여러분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이 자꾸만 주식을 매수하니까 잘못되는 길이 무척 많은 거예요. 좋은 종목을 벌써 이제 공부를 하고 나가니까 우리 이름 대본에 템플턴이 무료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고도 케이지바텍을 사서 자야님도 어서 오세요. 케이지바텍을 사서 무슨 일을 벌어요? 수익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에? 무료 방송만 와서 슬쩍슬쩍 눈치만 봐도 종목을 사서 어우 잘 가네. 지금 얼마 수익 난 거예요? 그죠? 얼마 수익 난 여기서 산 사람은 예. 네. 지금 얼마요? 119%. 우리 여기서 추천 나갔으니까, 얼마요? 85%. 여기서 산 사람도, 최근에, 그죠? 얼마요? 24%. 여기서 산 사람도, 얼마요? 예, 네, 24%네. 이게 주식이잖아요. 전문가님 더 살까요? 아, 나 여기서 샀는데요. 전문가님 더 나갈 것 같아서. 어떻게 더 살까요? 분할 매수. 58%예요. 뿡뿡이 아빠님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주니까 얼른 사자 이거. 야 이거 나간다. 얼른 사자. 그죠? 여기쯤 샀겠네. 이게 뭐예요. 눈치만 봐도 템플턴에 와서 눈치만 보고도 종목 보여준 거 사면 돈이 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벤트 할 때 2 플러스 어떻게 되나요? 1인가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가시면 어디요? 주식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재밌어. 시장이 올라가면 더 재밌어. 그것이 뭐예요? 주식이에요. 뭐 팔고 사고 왜요? 에이,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하나씩 가겠습니다. 부자 되는 길은 이렇게 쉬운 겁니다. 멀리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솔브레인은 우리 유리원들한테 끊임없이 7월 1일 날 그죠? 7월 1일 날 사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이 수출 규제에 갔다. 아, 요걸 한번 안 보여줬나? 제가 자, 한번 지난번에 제가 보여줬나 모르겠어요. 요거 보여줬을 것 같은데요. 스텔라 케미파가 예, 스텔라 케미파가 어떤 일을 벌였죠? 예. 자, 보시죠. 제가 자료를 제 블로그에 올렸는데, 자, 스텔라 케미파가, 얘네는 2분기가 7, 8, 9더라고요. 우리나라는 3분기죠? 달라요. 근데 2분기가 자그마치 영업이익이 1분기 847억을 내던 것이 148억으로 줄었어요. 엄청나게 폭락했죠. 에칭가스, 이게 스텔라 케미파거든요. 고순도 불화수소. 대한민국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을 막았는데 뭐 아베가. 그죠? 아, 폭망으로 가겠어요. 오늘 또 하나 나온 소식이 지금 심각해, 일본. 아이고, 쟤네들 아주 박살 났어. 왜? 자동차가 폭망했어. 보시죠. 영업이익이 80% 급감했대. 일본 자동차가. 일본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짐 로저스가 뭐랬어요.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끝내고 나면 폭망한다. 절대로 일본 주식 사지 마라.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부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폭망한다. 절대 일본 주식 사지 마라. 나는 한국을 산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닛산 도쿄 모터쇼에서 닛산 자동차, 미쓰비시, 스즈키, 마스다 그래도 혼다만 살아나 있어. 나머지는 지금 영업이익이 막
폭망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저기 갈라 그러다가 안 갔죠. 그죠? 지네다 자동차만, 예, 도쿄 모터쇼를 하고 있어. 웃기지도 않죠. 근데 그게 뭐예요? 걔가 폭망하니까 9월 말에, 원래 11월 말 완공이라고 그랬죠? 증축. 근데 삼성전자가 100억을 갖다가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뭘 했어요? 야, 땡겨. 일본 수출 규제 들어갔다. 이게 언제 한 거냐면 우리 유리원들한테 미리 사준 거예요. 2018년, 아니야, 2017년 11월 달이야. 그럼 미리 템플턴을 사고 7월 달에 또 집중 매수 들어갔죠. 절대로 팔지 마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얘는 실적이 또 좋아지겠죠. 솔브레인이. 2017년 11월 달 맞습니까? 2017년이요? 삼성전자는 2017년에 이미 준비했다니까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증거를 보여줄게요.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 여기 인생이 모장도 와 계시니까. 과거에. 그죠? 증거? 와, 솔브레인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또. 7월 달이 얼마나 좋아요. 야, 기가 막힌 자리에 샀잖아요. 또 샀죠. 또 사! 2017년 11월 달입니다. 이때 뭔 일을 벌렸는지. 그래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서 떨어졌어도 그냥 있으니까 돈 벌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앞으로. 자, 공시정보 들어가 봅니다. 2017년 11월 갑니다. 템플턴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황금열매님, 성복한 사람님도 어서 오시고요. 2017년, 네, 17년 11월. 봐, 추가상장이 보이죠? 보인다, 3번. 안 보입니다, 전문가님. 4번 눌러보시죠. 보여요? 그죠? 눌러볼게요. 누가 했나? 자, 보시죠. 제3자 배정? 오? 얘가 보호 예수는 2018년 11월 13일인데 83만 주네요. 그죠? 자, 보면 누가 샀어요? 제3자 배정 했는데 누구예요, 얘가? 얘가. 자, 여기는 지금 회사가 안 나왔네. 어디가 돼 있을까? 여긴가? 유상증자 결정, 시설자금, 그죠? 운영자금, 예, 뭐야 이거, 얼마야 이거? 556억이네요? 와, 556억 투자해줬어? 맞아요? 어, 10억, 550억? 자, 누군가 보자고요, 누군가. 누군가. 어디, 어디 안 나오냐? 운영자금 조달. 아. 선정경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잖아요. 템플턴이 이걸 보고 안 투자할까요? 당연히 우리 유리원들 사. 좋은 일 벌어져.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2017년인데 여기잖아요. 벌써 1년 전 얘기잖아요. 까마득히 1년 전이 뭐야? 11월이니까 1년. 1년하고도 6개월 전. 1년 6개월 전에, 그죠? 인생이 모장님은 이거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제 방에 있었으니까.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하고 가니까 좋은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 그걸 믿고 여러분은 저축하는 거예요. 그죠? 고영, 보기만 해도 가슴 떨려. 10년에 30%. 아니, 30배? 10년 만에 30배를 준다고? 이야, 배 아프다. 저런 거 샀으면 은행에다 왜 저축을 해? 주식에다 저축하면 자녀들 다 부자 만들어주는데. 아직도 은행 가서 교육보험 든다고 자녀, 그죠? 뭐, 뭐 들어? 보험 들고, 교육보험. 그 다음에 은행 가서 적금 보가지고. 우리 유리원님, 전문가님, 전문가님, 나 35% 났습니다. 뭔데요? 7년 적금 봤거든요. 10년짜리인데 지금 7년째 35%입니다. 아휴.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더라고. 인제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적금 보면 부자 되는 줄 알고 적금만 딛다 보더니 세상에 이런 데다 적금을 갖다가 솔브레인에다 7년 전에 내가 살았으면 어떻게 되나, 지금. 1년, 2년, 3, 4, 5, 6, 7. 야, 2013년에 샀으면
얘가 얼마 벌어졌을까? 35%? 그냥 2017년, 13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더니, 이야, 81%야. 35% 게임이 안 되네. 그럼 고용을 샀다. 고용을 내가 그냥 적금을 보놨습니다. 몇 년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에 내가 7년 전에 적금을 여기다가 뒀으면 35%가 아니라, 예, 얼마요? 466%. 아우, 배 아파 죽겠네, 정말. 이걸 딱 보더니, 우리 유리원이. 나 적금 해약할래요. 정말 바보였네요. 좋은 주식 사면 466% 주는데, 은행에다 35% 받으려고 7년 동안, 앞으로 3년 더 남았습니다. 해약해서 나 주식 살래요. 말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뭔 부실 종목 사가서 부자 된다고, 가서 그냥 상한가 먹겠다고 악쓰냐고. 투자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부자 되고 싶은 사람만. 그죠? 이건 뭐죠? 예, 도전 비전 봐. 2015년 6월 달에 박스 돌파할 때 사줬는데 지금까지 494%입니다. 우리 뿡뿡이 약간이 떨어지니까 팔았죠? 못 참아서. 떨어지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걸 큰일 나긴 뭘 큰일 나. 더 나갔는데. 괜히 팔았어. 전문가님. 수익 많이 냈다고 팔았더니 저놈이 더 가버려. 그죠? 예? 수익 냈다 팔았, 여기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팔았더니 이게 더 올라가서 신고가를 내버리네. 야, 안 팔 걸 괜히 팔았어. 두 분 거 다 팔았어요? 본인 거, 아내 거 다 팔아버렸어요? 에휴, 안 팔 걸 괜히 팔았잖아. 속상합니다. 안 팔아도 되는 걸. 그죠? 이게 어디서 사가지고 얼마 잘 샀어요?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어휴. 그죠? 400%가 넘었어. 뭘 팔아가는데. 아, 주봉이 그냥 가면 그냥 저축하래도 그냥 차트가 흔들리니까 날 그냥 난 못 견뎌. 다 팔았죠. 그래도 돈 벌었죠. 예. 네. 안 팔면 어때? 안 팔면 좋은 종목을 그냥 400% 이게 또 신고가를 또 나갔어. 그래서 주봉을 보고 그냥 가면 팔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에휴. 아, 그놈 거 배웠는데도 자꾸만 까먹어요. 좋은 종목은 안 파는 거다. 팔아서 부자 되냐? 얘도 봐라, 아프리카 TV. 유튜브에서 여기서 줬다고 그랬죠? 공짜로. 이걸 들고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이거 들고 있는 사람 한번 5번 눌러보세요. 팔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팔어. 어제도 또 신고가야. 이게 벌써 300%가 나갔어, 그건. 뭔 놈의 주가만 흔들면, 원상이 원장 잘 들고 가세요? 어이, 축하드립니다. 아이, 멋지십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우리 유리원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 또 했어. 이 가는 걸 봤거든. 우와, 안 팔합니다. 더 삽니다. 요즘에 좀 안 나타나는데, 제 방에서 5개월 공부 나와 가셨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 또 했거든요. 이게 뭐. 그죠? 다 이게 유료방송 회원들은 이게 안 팔고 버티고 있잖아요. 졸업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커졌잖아요. 오늘 아프리카 어떻게 나가요? 뭔 저축했는데 왜 팔아? 잘 가는데. 아유, 아프리카 TV 신고가. 이야, 얼마나 멋지냐. 신고가잖아. 정말 멋지죠. 언제 준 겁니까? 여기서 준 거예요, 여기서. 에, 또 사라. 추가 매수해라. 제발. 이거 뭐 신고가. 와, 멋지죠? 팔게 생겼습니까, 지금? 돈 주는데. 뭔 놈을 잘라먹어. 돈 주는데요. 이런 걸 해야 돈 부자가 되는 거지. 뭘 잘라먹고 뭔 부자가 됐어요. 맨날 잘라먹으면 다 부자 된대. 그죠? 부자는 이게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정석으로 가면 주식이 행복 투자가 되고 즐거운 거예요. 자녀도 부자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문가님 제대로 가르쳐줘. 제대로 오늘 가르쳐 줄게요. 프로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다. 프로일수록 기본에 충실한다. 주식 투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맞아요? 맞잖아요. 주식 투자를 기본에 충실하면 부실 기업을 매수하는 우를 범하는 것을 피하게 되고 장기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본에 충실할 때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투자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재무 분석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량한 기업을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다. 그죠? 기업의 본질이 뭡니까?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기업이 이익을 남기려고 기업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사서 부자 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본질이 뭐예요? 돈 잘 버는 기업이 동업하라 그래도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래요. 따라서 얼마나 말아서 팔아서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나타내는 주는 것이 뭐예요? 매출과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기업의 가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기업의 가치 커지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커질 걸 대비하고 펀더멘털이 좋아질 걸 대비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지. 무슨 수급이 우선이라고 또 전문가들은 뭐, 아, 수급이 우선이라고. 아이고, 왜 수급이 들어오는 건지 그 원인은 생각 안 해요. 꼭 결과만 얘기를 하죠. 원인은 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업의 미래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수급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걸 사서 돈 벌겠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만 거꾸로 하는 거지. 무슨 뭐 촉매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그저 호재가 어떻게 되고 악재가 어떻게 되고 다 그게 뭐예요? 호재가 나오는 건 뭐예요? 기업이 좋은 일이 벌어지길 미래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건 그런 걸 보고 가는 거지. 뭔 수급을 뭐 그저 수급이 우선이라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문가가 또 저한테 또 화살 불리겠다. 그죠? 뭐든지 원칙이 그렇죠. 대본에 그러지 않아요, 혹자는. 그죠? 아나운서가 딱 질문하잖아요. 전문가님은 고수니까. 나 고수 아닙니다. 대본에 그러더라고요. 고수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끊임없는, 투자는 끊임없는 훈련 과정이다. 딱 그러면서, 아, 이 기업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인데 지금 뭐 앞으로 호재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돼서 이 기업을, 전문가님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딱 질문을 역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돈을 봅니까? 아직은 못 보는데요. 그래? 그러면 안 삽니다. 그게 누구예요? 왜 주식인가라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인터뷰하는 내용. 템플턴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도 여러분. 그럼 뭐 수급이 들어오고. 그건 단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장기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은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들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동업해서 부자 되려는 건데 안 보려고 그래요. 아 전문가니 100%니까 그냥 부실 종목을 추천해도 뭐 이거 호재가 나와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 3000% 갈 종목이고 거기다 대고 그냥 몰빵하고 아우성 치고 그냥 깡통 내고 그러고 옵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그냥 동업하면요 떨어졌다 가고 올라갔다 가고 떨어졌다 가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인내심만 벌리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장기 투자요?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그저 전문가들도 무슨 뭐 신가치 투자자? 신가치 투자? 아니 121선이면 신가치 투자입니까? 그게 무슨 신가치 투자예요. 가치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것이 차트가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전부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들도 신가치를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치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라는 건 기업의 자기 자본이 커지는 것을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고 그러는 것이지 차트가 무슨 신가치가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그렇죠. 가치라는 게 뭔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장기 투자라는 건 가치 투자를 한다면서 개인 투자들 기업의 분석은 보지도 않고 차트만으로 수익 낸다고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차트 차티스트. 부실한 기업을 매수하고 오래. 그럼 가치 투자는 몇 가지가 있나요? 가치 투자의 핵심. 첫 번째. 가치 투자의 핵심은 뭐예요? 기업의 가치보다 적은 돈을 주고 주식을 매수하는 걸 가치 투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첫 번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그게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익가치죠. 영업이익이 얼마를 내느냐. 수익가치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개념이 수익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남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수익가치로 평가할 때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누는 퍼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퍼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럼 퍼를 산정할 시 반드시 EPS를 사용하는데 과거 기준이니까 향후 1년의 미래가치를 사용하는 건 합리적일까요?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 퍼라는 것을 퍼만을 기준으로 하는 전문가들도 많죠. 퍼가 싸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퍼만을 하게 되면 적자 기업 같은 게 퍼를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EPS는 또 과거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가치를 사용하는 데는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업이 영업이익을 낸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수익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인 책이 쓴 책은 또 뭐냐면 영업이익 가치 대비 10배 수를 정해보고 아 10배 수까지는 아직 저평가라 이렇게 판단해보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수익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차트로 뭐 신가치니 어쩌니 이런 거 다 여러분이 잘못된 원칙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론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가쓰고 원래는 가쓰고 한복 입고 나서 원래는 고무신을 신은 게 정상이죠. 옛날에는 그 고무신뿐이 없었으니까. 아 근데 이거 가쓰고 양복 입으면 이게 맞습니까? 양복 입고 갓을 써요. 그러면 가치 신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차트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가치 투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갑니다. 기업의 자산 가치를 들 수 있죠. 그죠? 자산 가치라는 건 뭐예요? 기업이 가진 자산이 창출되는 가치. 다시 말해서 유형 자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지만 무형 자산은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기업의 자기 자본이 커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영업이익을 내서 자기 자본이 커진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것이 자산 가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업이 어느 시점에서 망해서 청산하게 되면 주주에게 한 주당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것이 자산가치라는 거예요. 청산가치라고 그러죠. 그럼 장부가치는 뭐예요? 기업의 지금 재무제표 장부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걸 장부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장부가치가 정말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본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런 자기 자본이 커지는 것은 기업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니까 당연히 주가는 개와 주인의 이론에 따라서 주가를 따라오는 게 기업의 가치를 따라오는 게 주가잖아요. 계속해서 기업의 가치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주가는 끊임없이 주인을 향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가는 주인을 따라온다. 이게 기업의 가치잖아요.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뭐 그죠? 무슨 신가치 같은 소리만 하고 있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셋째. 그럼 성장 가치는 뭐예요? 성장 가치. 기업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다고 그러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금이나 투자금으로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성장을 합니까? 자, 썸에이지 아까 봤죠. 예? 네? 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하면, 한 번이라도 기업을 분석을 해봤으면. 자, 지금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그 들어갑니다. 영업이익을 못 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익가치가 커진 겁니까? 적자투성인데? 다 이런 게 사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성장가치가 뭐예요? ROE가 27 마이너스, 151 마이너스, 163 마이너스입니다. 성장가치가 점점 쭈그러들어요. 성장을 못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 사야 되잖아요. 자기 자본이 어떻게 돼요? 자본 총계가 270에서 91억에서 55로 쪼그라듭니다. 이게 뭐예요? 자산가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산다니까요. 왜? 전문가가 또 뭐 급등 나간다고 추천하면 아 여기에 뭐 호재가 나와서 뭐 뭐가 나와서 템플턴이 이런 종목 추천할까요? 안 합니다 저는. 왜? 여러분이
망하라고 그럽니까? 제 자녀 조카들 다 주식 사서 그냥 들고 있는데 그런 게 이런 걸 제 자녀한테 추천할 수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급등락하더라도 안 합니다. 결국은 들고 있는 사람이 여기 쫓아가서 샀다가 손절 한 못해가지고 역내로 아 좋은 종목은 여기 샀어도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기업은 증자 아니면 감자뿐이 더합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성장가치가 필요한 거. 배당가치. 기업이 영업잉여금을 주주에게 주는 배당을 가지고 은행이자보다 비교 분석해서 투자하는 거. 어? 은행이자보다 많이 주는 종목이 있네? 누구야? 정상 JLS. 오늘 올라가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정상 JLS가 배당을 많이 줍니까? 예, 배당 많이 주죠. 배당 많이 줘요. 그렇습니까? 예. 배당이 430원씩 줘요. 430원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배당만 받아도 은행이자보다 나아. 그죠? 은행이자가 뭐 2%도 안 되는데 이거 배당만 받아도 5% 나와. 430원이면 43,000원이니까 8,000원 잡아도 비싸게 8,000원 잡아도 5%야. 이런 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보다 비싸고 주가까지 올라가주면 일거 양득. 도랑치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런 건 안 산다고. 오늘도 급등 먹으러 나간다고요. 차, 그래갖고 그냥 또 아유 전무관님 나 아파요. 떠나지만 하면 그냥 죽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좋은 기업은 그 다음에 다섯째 상대 가치. 벤처기업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당장 이익이 나거나 자산가치가 높지 않아 주식을 평가하기 어렵죠. 이럴 때 이제 가치를 평가할 때, 그죠? 투자자마다 다 다른 잣대가 현실이지만, 개별 종목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기업, 동종 업종의 다른 기업을 비교해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을 가치 투자라고 해요. 이,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것은 뭐죠? 성장가치, 수익가치, 수익이 나면, 성장을 해서 수익이 나면 자산 가치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니까 그건 안 배워요. 그렇죠? 이게 뭐죠? 사람이 내 철. 아, 참 야금야금. 오늘도 나갔나? 진짜 야금야금 철 갑니다. 전문가님 나 추가 매수할까요? 아, 사. 좋아. 빚도 없는 기업이야. 잘 나갈 거야. 야, 중소기업인데 참 오늘도 또 나가네. 또 신고가야. 야 이게 어디서부터 사가지고 꾸준히 또 나가 또 나가 또 나가. 와. 그러면 아까 썸에이지하고 얘하고 뭐가 다를까 보세요. 에?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왜 이런 걸 들고 가나. 영업이익이 150억, 180억. 올해는 예상이 270억이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니 수익가치가 커지고 있고. ROE, 성장가치가 커지고 있고, 4.56에서 28.25야. 이게 뭐 성장가치가 커지.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또 커지잖아요. 이게 뭐 757에 896에 987억. 돈을 계속, 어? 이놈의 기업이, 뭔 기업인데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주가는 뭐요? 주가는 가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걔는 어떻게, 걔? 걔는 왔다 갔다 오네. 아, 이놈의 걔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기업의 가치는 커지니까 개는 끊임없이 주인을 향해서 왔다 갔다 따라간다. 개와 주인의 이론. 간단하잖아요. 뭔 놈의 뭐 차트가 여기서 뭐 잘라야 되고 이격 났으니까 잘라야 되고 뭐 여기서 팔아야 되고 뭐 여기서 팔아야 되고 여기서 사야 되고 그래요? 그냥 쭉 들고 왔더니 돈만 벌고 있어. 오늘도 신고가야. 싫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단타 치다가 또 돈 실컷 날리고 그냥 아유 오늘 재수 없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또 애한테 또 구박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런 거 부실 종목 한진해온 또 사가지고 그냥 영업이 또 가치도 안 커지는 거 그냥 사가지고 깡통 내고요. 전문가들이 또 추천했다고 그냥 좋다고 샀다가 그냥 상 나간다고 좋다가 그냥 상 눌려가지고 깡통 내고.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에휴, 고생 많았지요? 예, 고생 많았습니다. 자, 위대한 번님, 어서 오셔서요. 이건 뭐예요, GD? 뭔 일이요? 에? 그죠? 자, 얼마나 좋아. 이런 걸왜 사? 이건 지금 머리에도 그냥 잔쟁이가 남아있어. 아니, 이거 3년 연속 적자 자본 잠수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됐죠.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투자 원칙을 어기고, 이걸 누가 또 추천했대. 그 우리 방에 들어온 거예요. 또 20, 30% 손실 나서 잘랐는데, 또 다른 방 갔더니 거기서 또 추천하더래. 또 샀대. 근데 29%또 빠졌어. 제 방에서 손절하래니까, 이분이 화를 냈어요. 지금 제 방에 졸업하고 나가셨는데. 전문가님, 전문가님, 속상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방에 사서 내가 30% 손실 나서 손절했는데 또 다른 방 갔으니까 거기서 또 사라고 그래서 또 샀대요. 근데 29% 손실 나서 왔는데 템플턴 방에 오니까 또 잘라라 그래.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납니다. 자르세요. 그랬더니. 잘라요? 탁, 자르자마자 하한가로 딱 떨어진 거야. 그러다가 상장 폐지됐어. 제가 2017년에 왔는데, 이 자리니까 2017년 제가 8월 연칭 방송하고 나서 제 방에 들어온 회원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안타깝죠, 제가. 부실 종목 만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30% 손실 나서 잘랐는데 또 다른 방 갔다 또 사라고 장기 투자한다고 샀다가 또 다시 뭐요? 29%또 자른 거예요. 제 방에서. 잘랐는데 그 다음날 그냥 하한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야, 그랬더니 상장 폐지돼 버려서 없습니다, 지금. 부실 종목 만지면 여러분이 이래서 돈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제발 하지 마시라. 신신당부하지요. 이런 거. 조카 녀석 아직도 들고 있어요. 140% 났어요. 안 팔아요. 뭘 팔아요? 잘 가는데. 아름다운 조정이요. 좋은 주가는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실 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시장에 돈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엑스원에서 사지 말라고 그래도 끊임없이 전문가들이 삽니다. 제발 3년 연속 적자 기업 추천하지 말라고 그래도 삽니다. 4년째는 관리 종목이나 상폐 위험이 가는 거잖아요. 재무분석 없이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누가 그래요? 벤저민 그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침 배를 왜 만드는 겁니까? 항해를 하기 위한 거죠. 나침반 없이 갈 곳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재무분석해야 여러분이 최소한 기업이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라고 그러면 꼭 망할 기업을 삽니다. 차라리 여기다 넣어주세요. 시장에 갖다 버리는 돈 여기다 내주면 부르익돋게 할수 있잖아요. 이해가세요? 제발 하지 말자. 이런 부실 기업에 무슨 뭐 상한가 가는데 뒤에서 뭐 단타라면 뭐 돈을 번대나? 결국 상장 폐지됐죠. 그죠? 상장 폐지됐죠. KR모터스 여기서 뭐 그냥 상한가 간다고 여기서 추천들 해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완전 깡통 내버리고. 3년간 하락하는 종목. 지금 얼마짜리 이거? 에? 4, 500원이 되나요? 부실 종목들. 내추럴 엔드테크. 뭐 4만 5천 자기는 번전이래나. 지금까지 몇 년이 5년 동안 손실 줍고 지금 4, 5천 원 남았어. 4만 5천이 얼마 떨어진 거예요? 죽으러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제발 좋은 기업 사라 그래도 안 삽니다. 그죠? 맞아요. 자, 이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정석 투자를 가서 행복 투자를 하고 자녀도 부자 되는 방법, 자녀를 부자 되는 방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참 기가 막혀 우리 샀다. 우리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그죠? 매수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위대한 아빠님이 궁금하셨더니 우리 최근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나 솔직히 고백합니다. 매수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그죠? 예. 잘 들고 가시죠. 좋은 일 벌어지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성공 투자하는 지름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중지하면 거의, 뭐예요? 2시간을 그냥 떠들었네?
자,